안녕하십니까. 아닙니다. 서포입니다. 오늘 완성해서 그 장면을 올렸는데, 이 차방에서 찍은 게 위에만 찍혔더라고요. 아직까지 이 촬영이 초보라서 전체적인 걸 전해주지 못해서 아쉬움에 다시 살짝 찍어봅니다. 이렇게 다리 부분을 이렇게 오일을 바르면은 이렇게 해서 니스나 낙하 바른 것 같이 이렇게 윤택해지죠. 크게 공간도 차지 않고 솥대도 할수 있고 차거리도 할수 있고 붓거리도 할수 있습니다. 저쪽에도 붓거리 작은 거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요.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. 또 이것도 소개를 했는데 앞으로 사진을 움직이다 보니까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더라고요. 이건 소나무, 썩은 큰 소나무가 쓰러져서 썩은 것 옆에 가지 부분이에요. 간설 부분인데요. 정말 대단하죠. 요거는 물빼발을 사용을 했어요. 이렇게 물빼발을 쳐서 했었는데 이 송진 부분만 남아가지고 이거는 그야말로 수천 년이 흐르고 나면 호박이 될 거예요. 원래 저 보석 호박이 이 송진이 굳어서 수천 년의 억년을 거쳐서 호박으로 변하거든요. 호박이 될 뻔한 이 소나무 간솔입니다. 대단하잖아요, 색깔이. 안에는 일반 이렇습니다. 근데 차를 보관하고 있고요. 네. 사진을 찍으려면 구멍을 못 맞추게.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. 이것도 간솔 부분으로 만든 차치. 사진 찍으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하니 참 좋겠네. 목잔입니다, 목잔. 이것도 주먹인데 이것도 물빼바예요. 그 안에는 그대로 긁어내고 놔놓고 가세만 이렇게 물빼바를 해서 가세만 찐 거지. 요 촛대는 박달남으로 예전에 옛날 거예요. 박달나무로 한 거죠. 박달나무도 오래되면 색감이 참 좋잖아요. 이렇게 색감이 좋습니다. 투박하면서도 조각도 화려하지 않고 투박하면서 멋스러움이 있어요. 이것도 주먹인데 이건 물빼발을 하지 않고 그냥 천방까지만 친 것입니다.
요 지금 수석에 받침은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고요. 이거는 외국 나무인데 우리나라 식물원에서 죽은 걸 지인이 가지고 와서 몇 토막 얻어서 만드는 거예요. 이게 흑단이라고 장미과 나무죠. 흑단이라고 물에 넣으면은 가라앉는 나무예요. 못도 잘안 들어가요. 새까맣게 흑단이잖아요. 흑단 맞춤입니다. 요건 예전에 만들어 놓은 차거리예요. 그래서 이렇게 작은 차 걸레멍도 있고, 다시 한번 닦아줘야겠네. 나무로 만드는 것도 있고, 오랜 세월 그냥 걸어 놓으니까 먼지가 살짝 묻었네요. 청소를 한다고 해도 그렇네. 길 앞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제 차관이고 전시를 같이 하는 곳입니다. 네, 그림도 있고 이도영의 계속도 예? 이 국화 참 멋스럽잖아요. 예전에는 이렇게 이도영의 계속도 들국화 한 송이 있다. 지금은 한옥 아니고는 이런 아파트에서는 어울림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이 우리 한국화가 서 자리를 뺏겼어요. 자주 안 모신 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앉혀놓으면 자리도 크게 차지를 않고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코로나 간염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